그림 작품, 조형의 작품, 처음에 시몬의 작품, 화원, 합작품이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청룡소마도와 공룡 모아놓은 그 당시의 도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종류를 보면요. 원래 도시라는 이제 간단한 가정을 보면 초시가 있어요. 초시는 일종의 뭐 하는 거냐면 그 농촌시장이에요. 초시, 촌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시가 발전되고 진시가 되고 이 진이 발전돼서 뭐가 되냐면 한천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 초시는 이제 주로 10일에서 1일에서 4일까지 열고 주는 이제 좀 농촌의 가로 이렇게 그 대로변이나 공지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돼가지고 어디 영역이냐면 송나 도시의 영역이죠. 그래서 송나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외에는 뭐 노시라든지 지방 특산물 갖다 파는 약시, 해시, 잠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도시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동계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450페이지부터 할까요? 자, 거기 통계 도시 문제 변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는데, 그 앞부분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이고, 뒤에 나온 451페이지에 보면, 송대 상업도시부터 있죠? 예. 그러니까 송대 상업도시 구조 변화와,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송대 상업도시는 구조상에서 볼 때 이전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강대까지 시내에는 관에서 설치한 상업 구역인 시가 있고 상업도 원칙적으로 시 안에서만 허가되는 시제였다. 그리고 도시 내부는 가로로 구역을 하고 가로 내 주민을 통제하는 이 방제가 일반적이었다. 관은 흡사 작은 성곽과 같고 경비의 한 단위가 되었으며 도시는 이러한 방이 여러 개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의 외곽에는 견고한 성벽이 둘러쳐져 있으며 밤에는 방문과 함께 성문까지도 굳게 닫아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송 이전의 도시의 문제이다. 이러한 도시에는 한두 개의 구에게 시가 개방되어 시장 역할을 하였으나 시도 낮에만 열고 밤에는 문을 닫았다. 상황도 원칙적으로 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며 농업자끼리 종업조합을 조직하고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말 5대의 혼란기에 방시제가 붕괴되고 송대에 들어와 상업 도시화 하였다. 송대의 도시는 초시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본래 초시는 관의 허가가 없이 도시의 선박기나 농촌의 교통요제에 형성되었던 노점시장 저의 점포와 주택이 들어차면서 실학이 되고 초시가 형성된 것이다. 초시의 규모가 커진 것을 진이라고 하고 그곳에 선의 출장소가 생기고 다시 진이 커지게 되면 선으로 흡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순대에 와서 도시의 성문 밖에 초시가 변성하면서 초시의 자유로운 상업활동 풍조가 성한 도시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방의 벽을 허물고 대로 양쪽으로 점포와 줄지어 들어서게 되면서 선점으로 탈바꿈하였고 동네의 관설시장은 그 의미를 잃고 도시 전체가 상업가로 근무하게 되었다. 특히 순대의 대도시는 운하를 따라 나타났으니 수도 개봉은 인구 70만의 정치 상업 문화 도시로 발달하였으며 양자강과의 부착점에 양주가 변성하게 되었다. 탄 이후 이량 이익이란 속담이 나올 정도로 강남 지방의 도시 발달은 발목할 만하였다. 또 양자강 인남의 쌀 생산지대를 중심으로 소주 그리고 문화의 중점에 이만이 분창하였다. 남쪽의 수도를 이만에 정한 것은 이와 같은 교통의 요제를 국도로 활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만은 인구 15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소비 도시로 그중 90만이 성내에 살고 60만이 구내에 거주하였다고 소한다. 성내 인구는 관리 군인 부호가 70만이고 상인이 16, 17만이며 만명이며 구내에는 다수의 상업 인구, 상공 인구가 거주하였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의 이제 발달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송대 사대부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아, 요걸 이제 좀 빠먹은 것 같은데, 아까쯤에 좀
잠깐 이걸 설명하다가 못 설명한 것 같아. 약간 도시의 구조 있죠?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거기 그 450페이지. 잠깐 볼까요? 452페이지. 그 뒷부분에 약간 이제 좀 설명 정할게요. 그 송대의 상업도시가 발달되잖아요. 근데 이제 행의 변화가 일어나요. 행. 행은 언제 생겼죠? 당나라 때 생겨진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수공조합을 행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행은 시제와 연결됐어. 그래서 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행이야. 그래서 이 행이 특정 상업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행 또한 이 상업 독점권이 붕괴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송대에서도 행이 있어. 이때 행은 단순히 뭐냐면 도읍자 조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드처럼 그 뭐냐면 이렇게 그 뭐냐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도읍자 조합만 이렇게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의 성격이 청나라 때까지요. 그 뭐냐면 계속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조업자 성격이 있지만 그 각기는 송대 대상에 대해서 지배받는 특징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특징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행 외에도 자기 형성됐죠. 자. 그래서 자는 뭐죠? 송업자들 모아놓은 조합이죠. 송업기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그 행 자기 송나라 때 만들겠다. 당나라 때는 자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당나라 때는 행만 있고 송나라 때는 행과 장이 있다. 그리고 송나라 때 행은 독점적인 조합이 아니라 뭐죠? 그 대상인들 몇 명이 이제 중심이 된 뭐냐면 그 동업조합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그 행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보이시나요? 이와 같은 송대 상업도시의 발달은 자연이 상해 동업적인 행위 도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시제가 엄격히 준수된 단계에 있어서 각 도시의 특정 상업은 행위 독점하고 이를 통제하였으나 시제가 무너지면서 행위 상업 독점도 붕괴되었다. 송대에도 동업조합은 여전히 행위라 했으나 당대처럼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업자만의 조합으로 존재되어 이러한 행위 성격은 이후 청대까지 계속되었다. 각 행은 소수의 대상에 대해 지배되었고 이는 중세만 유럽의 지배도시과 비슷하였다. 네. 자, 여기 좀 쉬었다가 하죠. 여기 빌려주세요.